끊어 중간에 그리고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이거 뭐야? 왕진의 여소도지. 아, 여소도 왕진의. 네. 근데 왜 이거 왜? 짜잔. 뭐 새끼들 지금 안 수영하고. 보이는데? 이거. 네. 드디어. 아유 귀여워. 이 땅속에 막 파고들고 막 난리 났어요. 아 그래? 네. 얘들은 이게 이제 따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엉이랑 분리시켜줘요. 그치? 네. 위험하잖아 사실. 네. 지금이 딱 분리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분리하는 게 좋지 아무래도. 근데 네. 얘들이 지금 지네 수명이 얼마나 돼 보통? 지네는 되게 오래 사는 거예요. 5년 넘게 사는 거예요. 그치?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면 이 작은 유체들을 잘 해서 또 상품화 시켜야, 예, 되지 않겠어? 그렇죠. 이건 관리가 중요하지. 아, 근데 왜 가만히 있지? 죽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살아있어요. 그러네. 야. 자기가 땅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는 거 하나. 색깔도 좀, 그러네.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 왜? 이거는 약과예요. 덮어줘. 네. 약과? 약과는 먹는 게 약과지. 아, 먹고 싶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이건 또 뭐야? 이게 진짜 콜론이지. 얘는 좀 더 묵은지네인데 더 많이 나왔어. 예. 얘는 어디 거야? 얘도 여소도예요. 아, 여소도사냐 얘도? 이거 옐로우래. 아, 옐로우래. 아까 그건 뭐였어? 레드랙. 아하. 아, 그럼 옐로우렉의 새끼는 옐로우렉이고 레드렉의 새끼는 레드렉이야? 아니, 그럼? 랜덤이에요. 랜덤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둘 다 나와요. 아, 그래? 확실해?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봐, 한번 그러면. 네. 이 일부러 유체들을 따로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네. 아, 그런 게 재밌는 거지. 네. 해봤는데 얘네들이 그냥 다 나오더라고. 나오고 싶은 거. 아, 막 섞어서 나온다. 네. 그럼 그건 큰... 옛날에 누가 막 레드랭이 열성이고 옐로우랭이 우성이다. 근데 둘이 합체시키면 뭐 중간 유형이 오렌지랭이 한다. 이런 헛소문이 돌았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막 섞어 나와? 네. 아하, 그렇구나. 야, 이건 꽤 많은데, 근데 해체 수가? 네, 아무래도 좀 큰 애가 나왔다 보니까. 하긴 네. 한번 산란해본 그게 확실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얘는 못해요. 지금 세 달은 되고 있거든요. 네, 넓적이 같은 경우도 두 번째가 네. 많이 났더라고. 모든 생물이. 예. 사람도 초산은 좀 힘들었는데. 그렇지. 아니, 맞는 말이야. 예, 맞는 경험이 말이야. 경험이 중요하니까. 예. 예. 순산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리고 사장님, 요 새끼들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장님을 이거 그 동영상 찍어달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 저희 슈퍼미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반토막 딱 내가지고 지금 보시고 있는 통에다가 딱 넣어놓으면은 유체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먹어요. 그래? 단체 회식을 합니다. 지금 그거 볼 수 없잖아. 지금은 조금 힘들고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그럼 짧게... 요거를 마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고 그때 그걸 해서 같이 편집하자고. 예. 근데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 할 건 아마. 일단은 여기서 그럼 끊고 이게 분리하고 못해도 일주일로 아무것도 안 먹어. 일단 끊고 한번 실험만 되면은 그걸 이제 이거 뭐 당장 올릴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렇죠. 같이 해서 올리자고. 네.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왕진의 유체들이 부모, 어머니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독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인신처를 딱 들춰주면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아하. 아하. 색깔만 약간 달라졌고 약간 컸네. 네. 크기가. 예, 요게 유체 때는 진짜 우리 헤이티안 자이언트 센티페이드라고 있거든요. 그거만큼 발색이 이쁜 애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속을 수도 있을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근데 유체가 화려할까? 이렇게 아직 외골격이 덜 발달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요게 끝이 아니에요. 요거 보여드리려면 아쉽잖아요. 그 옆에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엽니다. 뭔데? 짠. 아, 이 훨씬 많네. 네, 여기가 훨씬 많아요. 아, 그때도 두 마리였는데 그런 건가? 네. 두 덩어리? 네네. 아, 야. 그래도 개체수가 몇십 마리는 되네. 네. 음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처음 초산인 개체 최고든 뭐. 예. 근데 얘들이 먹이 활동 이제 하나? 네, 이제부터. 네,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뭐지? 여기가? 이런 껍데기들이 껍데기들이 있네. 여기는 잘라서 넣어주니까 얘들이 열심히 파먹은 흔적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나? 지금 할 수 있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가장 좋은 거는 한. 요 슈퍼미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반으로 싹둑 잘라요. 그냥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잘라요. 자르고
자른 거를 여기 미럼통에다가 이제 이렇게 네. 싹 넣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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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반응을 해? 예, 먹이 활동을 이제 한 명이 물기 시작할 거예요. 물었죠, 한 놈이 벌써. 아, 여기? 예, 여기 물기 시작해요. 요거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물었네요, 이제. 이제 애들이 냄새 맡고 이제 같이 몰려들어요. 이렇게 해서 먹이를 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될까? 여기다가요? 네, 이왕이면? 바싹? 이왕이면? 예. 네.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거에 맞으면 놀라서 도망가가지고.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예, 최대한 스트레스 안 주는 게 또 이게 또 포인트 중 하나여가지고. 그리고 예. 잘라주면은 얘들이 이제 그 육즙을 빨아먹는다. 네. 아하. 아무래도 껍질은 딱딱해가지고 잘 못 먹고. 그렇지. 아직은 어려서. 네. 여기는 머리 달린 부분이에요. 땅 파고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지금은 놀랬어요. 응신처를 들쳐가지고 놀랬어요. 지금 대부분이 네 목소리가 커서 놀랬다. 네, 대부분이 이제 여기 있던 자리인데 대부분이 다시 여기 이쪽에 있는 응신처를 찾아서 도망갔어요. 어찌 예 유체 때는 응신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 애들의 가장 큰 단점 아 단점이래 장점 장점이 뭐냐 단체 사육이 가능하다. 아하.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모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개체들을 이제 같이 합사하면은 난리 납니다. 근데 이거 두 마리였었잖아.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요거는 나오자마자 합사를 시켰기 때문에 아하. 완전히 성숙이 되기 전에 형제를 네. 형제인지 알고 알 수도 있다는 거지, 얘들은 서로서로. 네, 그렇죠. 바로 튀어나오자마자 바로 합사 시켰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왕지 이제 지나가던 걸 집어 넣으면 아, 싸움이 다 죽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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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사실 이것도 여러 마리 되면 케어하기 힘드니까 네. 요것은 다음에 바로 유체로 유치 상태로 우리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네. 네. 아, 유체 때 그래도 키우게 재밌거든요. 이게 그냥 판매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요거를 다섯 마리 묶음으로 아하. 저희 콜로니 이걸 보통 콜로니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키우는 걸. 콜로니 형태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저는 콜로니로 팔고 싶습니다. 아하. 그럼 몇 마리씩? 다섯 마리씩. 아 다섯 마리 묶음으로 해서. 예. 그러면 아예 그냥 통을 세팅해서 줘야겠네 그냥 아예. 그냥 사육 세트로 드리려고요. 아 그냥. 사육 세트에 다섯 마리씩 넣어서 바로 키울 수 있도록. 네. 오케이. 굉장한 염가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것도 이벤트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뭐라 불러야 돼? 왕진의 유체. 여소도를 뺐네. 아. 여소도를 빼면 안 되지. 지 여소도 왕진의. 여기 일반 뭐 경기도 왕진의 아닙니다. 여소도 왕진의 유체. 네.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벤트 기대해 주십시오. 만천입니다. 곧. 귀엽죠? 귀엽네. 이때도 물리면 아픈가? 안 물어요. 아, 안 물어? 네. 아, 그럼 좋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